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상 이 많은 분들께서 재물운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.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뭐 재수꾼이나 네.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성부를 보게 해주시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신데, 어떤 가정에서 네.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돈을 들이면서 할수 있는 어떤 이런 무속 행위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이런 방법,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? 감독님만 가르쳐 드릴까? 그러면 감독님, 내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. 네.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법. 기해년에 정말 이 재물신이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. 이쪽이요? 조항에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. 예. 근데 거기다가 이거 딱 하나만 걸어두면 돼. 걸어둔다고요?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? 잘 모르는구나. 그렇죠. 자,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. 약간 무슨 내가 뭔지 걸어놓을 때 알겠어요. 예.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걸어놓을 거야. 뭐 약간 메달 같기도 하고. 메달? 세우면은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. 약간 닭다리가 배고프구나. 치킨 다리? 배고프신가 보다. 전구? 전구? 전구는 당연히 있겠죠. 네. 다른 게 아니고요. 네. 나무주걱입니다. 나무주걱이요? 네, 나무주걱. 올해는 이제 기해년에는 이제 재물신이 조항에서 많이 발동을 하세요. 이제 곳간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을 때가 됐어,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조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 나무 밥주걱 있죠? 그런 거 이제 왜, 뭐 민속촌에서도 팔고 가까운데 뭐 그릇식기 이런 데 파는데 네, 저도 그쵸. 이렇게 판단 말이지.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. 가, 땡소, 뭐, 이런 데도 이제. 아, 닭땡소 여기서도 팔고. 네, 맞아. 아, 또이 얘기하면은 나한테 또 전화 온다? 그 밥주걱 택배 보내주세요. 막 이러면서. 아, 저번에 용카드 얘기했더니 용카드, 주문 전화 너무 많이 와갖고 내가. 용카드 안 팔아요, 정말. 혹시 크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되는 걸? 크기는 그래도 내가 재물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. 그쵸, 재물을 예.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내 팔뚝만한 거. 내 부엌에, 조항이라는 곳은 주방 부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기다가, 이렇게 하나를 걸어놔봐. 나무주걱. 재물신이 아무래도 내가 막 재물을 갖다 떠다 줘야 되니까. 근데 네. 옛날에는 그렇잖아요. 재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제 뭐 집안에 재물이라면 내 곳간에 곡식이란 말이야. 그렇죠. 맞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밥주걱 얘기하는 거예요. 밥주걱. 이거는 내 이제 또 개인적인 견해고. 네. 근데 나는 이제 기해년에는 재물신이 조항에서 이제 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난 이제 또 이제 밥주걱을 사러 갈 거다, 나도. 나도 사러 갈 거다. 네, 저절로 하나 사가야 닭땡 되고. 소에 나도 사러 갈 거야. 거기서 팔더라고. 그거 하나씩 걸어놓으시고 나면요. 기해년에는 그래도 내 곳간에 곡식이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또 매화 신년에 네. 또, 그런 바람이고, 또 소망이고,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복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, 집안에 밥주걱 하나씩 걸어두시고요. 부자 되세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나서 또좀잘 되고 나면은, 내가 또 가르쳐 준 거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짜장면. 아, 또 짜장면 저꼭 사주셔야 돼. 내가 또 하나 가르쳐 준 거잖아. 짜장면 사줘야지. 맞잖아. 나 때문에 곡식이 막 이렇게 채워지고 나면. 그래갖고, 기해년에는 모두들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박 나시고, 곳간에 곡식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